네, 나 하겠습니다. 네, 합시다. 네. 예. 지금이 소중해. 지금이 소중해. 지금이 소중해. 지금이 소중해. 지금이 소중해. 지금이 소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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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지금이 소중해. 지금 7주년인가요? 네. 네. 그 횟수로는 몇백 회죠? 300회가 넘었습니다. 300회요? 네. 와, 300회 축하드립니다. 와. 감사합니다. 네. 아보숑 협동조합에서 사업비 일환으로 라디오 교육을 실시했는데요. 그 교육을 저도 참가했거든요. 그런데 하다 보니까 매력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하게 됐는데 그때 다섯 팀이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제가 이끄는 우리 지금이 소중해만 지금 남아있습니다. 네, 저는 지금이 소중해의 게스트로 초대를 받았어요. 그림 그리는 여자로요. 그리고는 그 한 번 딱 했는데 우리 장 선생님이 DJ로 그냥 임명하겠습니다. 땅땅땅 해가지고 시작이 됐는데 너무 하길 잘했어요. 지금 한 4년, 5년 되는데 정말 함께 가길 잘했고 우리 식구들 같아요. 네. 너무 고맙고 많이 배웠습니다. 전. 감사합니다. 아, 네. 저는 오래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고 뭔가 새로운 일을 시작하면은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와보숑에서 때마침 라디오 개국을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그래서 교육을 받고 곧바로 시작했습니다. 저는 이제 처음부터 장쌤하고 같이 교육을 받았는데요. 처음에는 어린이 프로로 했습니다. 그때 이제 7년이 넘었죠. 저희 남편이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혼자 막 힘들고 하니까 우리 딸이 뭔가 해야 된다고 막 끌고 온 게 여기 같이 교육을 받고 어린이 프로로 해서 100회를 특집 끝내고 딸은 이제 바쁘니까 근데 장쌤이 자꾸 설득을 해갖고 일로 오게 됐습니다. 7년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네. 모든 시름을 잃고 아주 재미있고 좋은 프로였습니다. 아주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지금 300회를 하다 보니까 주제가 이제 찾고 하다 보니까 이제 없어요. 그래서 일상생활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주제로 잡기 때문에 항시 허투루 안 보고 또 이거 괜찮겠다 싶으면 메모도 또 해둬요. 그리고 여기 우리 이게 여럿이 하다 보니까 그냥 서로 지식을 주고 받고 나누다 보니까 지금 너무 말들도 잘하시고 지식이 말도 못해요. 아주 훌륭해지셨습니다, 다들. 저는 지금이 소중해 덕분에 인터넷 검색을 계속 했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공부를 너무 많이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누가 인터뷰 이렇게 들어오거나 신청하면은 거침이 없어요, 그냥. 그렇죠. 그리고 걱정이 없어요. 처음에는 맨날 걱정을 했는데 준비 안 해요, 뭐 어떡하나. 근데 이게 선배님들 보니까 그냥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냥 하자. 그래. 지금은 뭐 인터뷰 안 무섭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인데요. 처음에는 굉장히 뭐 조금 남 앞에 서는 것을 조금 떨고 그런 경향이 있었는데 지금은 조금 많이 달라진 것 같고 그리고 이 지금이 소중해라는 프로그램을 하다 보니까 저도 처음에는 역사 관련 그 진행을 했었어요. 서정대 쌤하고 같이 그랬는데 중간에 바뀌어가지고 이걸 하고 있는데 말 그대로 지금이 소중해라는 걸 하다 보니까 순간순간을 정말 소중하게 보내고 싶고 그렇게 되어 가더라고요. 그래서 이 프로그램 제목도
굉장히 중요하구나 그런 것도 느꼈어요. 네. 네, 저는 아 참 여러 지금 토크잖아요. 저희는요. 네. 프로가. 근데 토크는 전혀 저하고 성격이 안 맞거든요. 참 싫어했는데 하다 보니까 너무 뻔뻔해지고 너무 많이 많아진 거예요. 맞아, 뻔뻔했어. 그래서 이렇게 진짜 대중 앞에서 저는 부반장은 해도 반장은 어때 못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나서는 성격이 됐고 뭔가 관찰하고 네. 모든 방송도 아주 열심히 보게 되고 아 우리 지금 이 소중에 제목을 할까 저 말을 할까 이런 게 많은 관심이 가져졌어요. 그래서 너무 좋습니다. 그때가 4년일 거예요. 아마 4년쯤 되었을 때 서울시에서 콘텐츠상 받았어요. 지금 저기 있잖아요. 네, 저기 아, 네. 있잖아요. 콘텐츠상. 네. 네, 네. 그게 그때가 제일 즐거웠고요. 그리고 또 그 서울인 라디오. 아, 서울인 거기 라디오. 그때 마다이 그래. 같이 나가서 같이 하잖아요. 서울 사람들 네. 같이 어울려서 같이 하니까 그것도 재밌고. 또 방송국을 방송국에서 각 방송국마다 거의 다 아마 촬영을 해 갔을 거예요. 초창기에. 네. 그랬는데도 그것도 다 중요하지만 저 KBS 이웃사이다. 네, 네, 맞아요. 저그 MC들이 왔어요. 직접. 아, 예. 그래 가지고 여기 와서 그 김종민 김정민, 홍윤아. 홍윤아. 그래갖고 와서, 여기 와서 같이 방송을 했어요. 그때 너무 재밌어가지고, 우리가 그 사람들을 게스트로 모셨으니까. 너무 재밌고, 지금도 기억에, 지금 기쁘게 남아있습니다. 저는 이태준의 달밤을 할 때 그 바보 연기를 제가 맡았는데. 한번 해봐요, 그거. 잠이오 잠이 잠이장 사범 근사하게 해보게시오. 내일 아침 일찍 참외를 떼와야 하니 어서 들어가시오. 예 선생님. 잠이 잠이 사시오. 잠이 잠이 그럼 계십시오. 잠이 잠이 그게 참 이태준 소설가가 유명한 분이시더라고요. 보니까 예, 성북구에서 아주 유명하신 소설가로 그분의 작품을 했다는 거에 대해서 너무 그리고 우리 팀이 당황은 했지만 잘못했지만 그래도 열심히 노력해서 예, 했다는 게 저는 그게 제일 기억에 많이 남습니다. 그런 게 더 재밌어요. 예. 아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덕수궁 담벼락에 서 추웠는데 오돌돌돌 떨면서나 네 시간 올 것도 예, 기다리다가 예, 그거 했던 때가 예, 기억에 나고요. 또 뭐 서울인 라디오에서 경춘선 그 열차 거기서 했던 것도 기억이 나고 동계 또 한강 몽땅 예. 그리고 성북구청 바람마당에서 예, 그 했던 때도 생각나고 너무 초가지고 터져나갔다 예. 그리고 조금 여기 불이 잘 어두워서 잘 보이지 않는데 눈에다 불을 켜고 막 대본을 보면서 대본 한 장 한 장 넘기 했던 기억이 나요. 즐거운 기억이 많이 나네요. 그 생각하니까 우리 그 바람광장에서 하는데 대본 세상에 대본이 지금 날아간 거 두 장이 그때 가뜩이 외웠는데 당황하니까 막 말을 지어서 막 그래가지고 그 다음 장을 해버리고 그게 그래도 너무 잘했어요. 그래갖고 너무 재밌었어요. 재밌어요. 네, 네 시도 막 책도 만들어냈잖아요. 책도 만들었어요. 시인 아닌 시인이 됐죠. 우리가 이렇게 다섯 명이 하다 보니까 끼워줄 자리가 없어서 내가 못 끼워줬거든요. 근데 여기 우리 성북구에 살고 있는 유명 인사들이나 또 저명 인사들 그런 분들도 가끔 모셔서 토크쇼를 한 번씩 해보고 싶어요. 솔직한 얘기를 듣고. 네, 그게 소망입니다. 네. 네. 실질적으로 제가 이제 영상을 좀 하니까 우리 여기 네 명, 다섯 명이 영상을 만들어서 그렇게 해서 이제 영화처럼 그러니까 영화도 되지만 만들어봐요. 환경 영상 같은 거 이런 거 만들어서 돈도 좀 되게 앞으로 이제 돈을 그동안은 우리가 돈에 대해서 너무 무관했거든요. 근데 앞으로는 돈도 좀 생각하면서 우리가 한 보람도 느끼게끔 그걸 좀 생각을 하고 있어요. 선생님 제가 조금 고맙습니다. 이 미니멀 라이프 끝나면 우리 팀을 위한 무슨 영상을 만들 생각이에요.
또 여러 가지 경험을 한다는 건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또 옛날에 했던 낭독극이나 연극이나 이런 걸 또 한번 도전해 보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해요. 네. 같이 여행도 좀 가야 돼요. 네, 맞아요. 해외 여행, 스페인. 맞아. 저는 그냥 네. 현장 맞아요. 네. 같은 여행을 가면서 현장에서 직접 현지로 녹화하고 생동감 있게 그런 걸 하고 싶어요. 뭐, 좋아요, 좋아요. 예, 예. 뭐 그게 지금 이 소중한 네. 팀에 뭐든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팀은요. 네. 시켜만 주세요. 아, 항상 제가 하는 말이지만요. 인생 짧아요. 인생 짧으니까 그때그때를 더 열심히, 더 즐겁게, 신나게, 소중하게 여기며 살아야겠죠. 네, 그래서 그것을 항복하고 싶고 저 자신도 그때그때를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살겠습니다. 우리 지금이 소중해 많이 구독해 주시고요. 좋아요 눌러 주시고요. 그리고 문제. 다른 사람들한테도 많이 퍼뜨려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더 열심히 할 겁니다. 네. 좋아요. 저는요. 기회가 있으면 잡아라. 네. 도전할 기회가 있으면은 망설이지 말고 잡아서 도전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는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시청자 여러분도 저희 구독을 하시면서 하실 말씀을 꼭 전해주세요. 그럼 그걸 반영시키겠습니다. 네, 네. 좋습니다. 좋습니다. 네. 자, 우리는 뭐든지 다 할 수 있죠? 네. 네. 지금이 지금이 소중해. 같이 하나 같이 둘 셋 와 천 회까지 영원하라 지금이 소중해.